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정민입니다. 자, 네, 어떤 종목이냐? 삼성 공조고요. 네. 15,800원에 20%입니다. 15,800원에 20%요. 네. 이거 언제 사셨, 오늘 사셨나요, 혹시? 오늘 샀습니다. 왜, 어떻게 사신 거예요? 왜 이게. 아무래도 뭐 전기차지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좀 올랐길래 오늘 보다가 샀거든요. 자, 지금 이제 어제 급반등이 한번 나왔어요. 네. 그리고 어제가 한 26%의 급반등이 나왔고,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4%의 또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상승이 일반적인 상승 같아 보이진 않아요. 이 회사가. 지난번에도 뭔가 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,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좀 단타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뉴스에서도 지금 나온 거 보니까, 이 단기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, 어느 순간 매도로 바뀌어 버리면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가 좀 윗꼬리가 좀 물려 있는 걸 보면은,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. 이거 올라가는 시점에서.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아마도 차트를 보면서 거래가 터지는 걸 보고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. 그죠? 연이어서 거래가 터졌으니까.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거래가 더 많아요. 근데 오늘 거래가 많은데 윗꼬리를 물었잖아요. 이거는 우리가 조정봉이라고 들어보셨죠? 네. 거래 이제 아래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정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떨어지면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조정봉이라는 건. 근데 지금 올라가다가 거래를 터트린 상태에서 몸통이 좀긴게 아니라 꼬리가 길잖아요. 그죠? 이거는 지금 제가 볼때 조정봉이라고 봐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격이 균형이 좀 맞춰졌는데 만약에 매도가 압박을 좀 받게 되면 최근에 올라갔던 물량들이 매도로 이제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더 이제 정확히 보면은 오늘 봉의 저점 가격이 14,000원 정도가 돼요. 그죠? 예, 14,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. 그리고 위로는 얼마쯤 보면 될까요? 위쪽으로는, 네,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자, 위쪽으로는요, 이 꼬리를 잡혀 있는데, 이 15,8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잖아요. 제가 보는 기준 가격은 16,000원 정도로 보거든요. 그래서 16,000원 위쪽으로 한번 딱 튀거나 아니면 16,000원에 딱 고점 막혀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일단 16,000원 기준으로 이제 그때가 튀든 아니면 거기서 막히든 그때가 나올 자리라고 봐요. 그러니까 튀면 어쨌든 위에서 쪼르면 좀 나오시면 더 가는 되고요. 거고요. 많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앞전에 시세가 거래를 보시면 앞전에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온 편이에요. 그죠? 근데 지금 두 번만 거래가 좀 섰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치고 계속 올리는 거래 같아 보이진 않아요. 아직까지는. 그러니까 그냥 16,0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왔을 때 그냥 빠져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.